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물극교훈 일곱 번째 강의 제6장 씨뿌리는 비유에서 배울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지금 다 읽고 줄치면서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고 계시는데 제가 덧붙여서 그저 중요한 부분을 한 부분씩 얘기하고 지나가는 거니까요. 당부드리지만 여러분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읽으세요. 특히 오늘 다루는 이 주제는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배울 교훈들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일곱 번째 강의가 나가고 있는데 이 실물 교훈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2장입니다. 그래서 2강, 3강을 2장을 두 번의 강의로 해서 내보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왜 씨를 받아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씨를 받는가, 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지금 조사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조사를 받고 있는 모든 의인들은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 말씀에 씨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 양식이 돼야 되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얘기겠지만 성소정결 사업을 위한 조사 심판을 지금 하고 계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 품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타고난 좋은 품성을 가지고 조사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품성, 영원한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품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품성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 나가는 품성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잘 지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강, 3강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 읽어서 깨닫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책에서 말하는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 전장은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이 책을 이해해야 되고 책을 쓰는 분들도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화이트의 저서를 읽을 때에 너무 해야 된다고 하는 행위 중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우리 행위가 먼저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 하늘에 씨가 들어와야 발아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매가 아니라 씨가 들어와서 열매를 만든다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 있어요. 세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세천사 의료성교 세미나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물 교훈, 내 경험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물 교훈이야말로 세천사의 기별과 연결되어 있고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천사의 기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실물경 공부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은 무슨 공부를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게 바로 영생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생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도 여러분이 좀 깊이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혹시 실물교훈 책이 없는 분들은 책을 시조사에 구입을 하라고 했더니 시조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책이 품절되고 없답니다. 그래서 책을 못 구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실물교훈이 포함되어 있는 책 10권 세트가 있어요. 그걸 우리 교회에서 보급판으로 아주 싸게 책 10권을 15,000원에 보급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다 품절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많이 구입을 해놓은 게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대로 좀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권 한 세트에 15,000원에 이 보급가로 샀는데요. 여기다가 택배비만 포함해서 누구든지 구하는 분에게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물 교훈 책뿐 아니라 이 10권 속에는 다른 책들,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야 할 책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한 권을 구입하는데 9권이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 아시고 이 15,000원 책값은 실제로 한 권값도 잘 안 되는 값이에요. 그런데 지금 10권을 몽땅 세트로 드리려고 하니까 또 혹시 우리 교인들이 이웃에 구도자에게 이 책을 주고 싶은데 혹시 구입을 못해 놓으신 분이 있다면 여기다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이 좀 구입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무한히 많이 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선착순으로 드리도록 한 1,200권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우리 바이블 브릿지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거기서 강의도 듣고 또 이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들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저는 꼼꼼히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듣고 지나가면 남의 것이 돼요. 남의 것을 듣고 지나가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내가 꼼꼼히 줄을 치면서 정말 연구하는 심령으로 보화를 캐는 심령으로 이 책을 공부를 하면요. 정말 금싸라기 같은 진리의 보화들이 거기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제가 이걸 공부를 해보면요. 어떤 인간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탐복을 하는 거죠.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려고 그 기록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처럼 이 글에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흐르고 있는 책이라는 걸 제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고 맛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 거의 지금 많은 부분의 이 씨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이 내용을 지금 씨뿌리는 비유 실물교훈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절대로 성경과 분리된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훨씬 이해를 잘하고 깨닫도록 같은 영감으로 흘러서 우리의 가슴 속에 씨를 심어주는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꼼꼼히 읽으면서 성경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더 깊고 넓게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그분이 명하심에 견고히 섰다. 자,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마무리 잘 안 하고 견고하게 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의 열매를 맺기까지 사과나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세운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에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과 발화하여 식물이 자라나는 일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처럼 씨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서 그 씨들이 자라나고 번식할 능력을 주셨다. 그분께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지금도 씨를 자라게 한다. 풀은 싹을 내는 모든 씨는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서게 하신 분의 기이한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다. 분명하죠. 여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설명을 붙인다면 오히려 이 내용을 어지럽힐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정말 꼼꼼히 씹어서 아주 되새김질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우리가 보는 세상에 너무나 보편적인 사물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얘기 속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그 경험을 우리가 하고 나가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실물 교훈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근본된 토지를 갈아라고 하시고 땅을 갈아 뒤집어서 씨를 뿌려서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아담 하와에게 영원한 복음을 담아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이 삶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 공과를 배우는 과정이 그들의 삶에서 하고 살아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식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서 이 식물이 자라고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아담이 농사 짓는 일을 통해서 땅에 씨를 뿌리고 키우는 일을 통해서 이 공과를 배웠다면 아담 하와가 어떤 신앙을 했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처지가 이렇게 된 것을 아는 그들이 바로 이 농사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씨를 창조해 주신 그분이 그 씨를 길러서 먹도록 열매까지 주시는 분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천년계가 그들이 할 일을 능히 해서 열매를 거두어내는 이 모든 천년계의 사물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아담 하와의 신앙이 어떠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사단과 싸워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사단의 입에서부터 건져서 다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법칙대로 살아갈 때에 다시 영생을 회복한다는 걸 배웠지 않겠어요?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도를 그들이 얼마나 잘 깨달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아담 하와를 만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자리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오셔서 아담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아담이 승리해야 할 승리를 예수님이 다 하시고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를 믿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또다시 이기게 해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그분을 믿고 그 말씀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온갖 오류와 모조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구원의 길의 방향 표시판을 잘못 돌려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천년계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보세요. 하나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말씀. 물질계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만물은 다 같이 창조주의 뜻을 말하고 있으며 또 그 뜻을 따르고 있다. 곡식의 싹이 흙을 뚫고 나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기 때문이다. 주께서 이것들을 때를 따라 발육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주의 역사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모든 천년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씨를 땅에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올라오고 나중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반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만상을 창조하신 분이 이것을 견고하게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있다. 자, 그게 심각한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이 이런 천년계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 거지요. 왜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고 있습니까? 그 반항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죄입니다. 인간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성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 있는 이 원수를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로 살아갈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사단과 원수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입니다. 하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나무와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살아가듯이 그런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의 관계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항하는 존재로 우리를 너무 많이 속여놨기 때문에 제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까? 죄가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가장 빨리 달려가서 그 품에 안길 사람들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더 크고 죄가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은 빨리 그분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행복함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지금 이 복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과 품성의 씨를 넣어주시려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 씨를 가지고 왔으니까 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씨가 네 안에 가서 역사할 것이다. 네 마음밭에 가서 발아하고 우미트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고 아버지와 하나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 관계에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고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영적인 사업이나 세속적 사업에 있어서 어떤 것을 성취시켰다고 하면 그것은 창조주와 협력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하는 역할이 말할 수 없이 미약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결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이 땅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식 놓고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겨자씨 비유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믿으러 뭐 하나님 믿냐고.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하면 뭐 그리 오래 살라고 그냥 남들처럼 살다가 죽으면 됐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도 많아. 뭐 그리 오래 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분신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그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소식이 되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이 큰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씨를 받고 그 씨가 주는 생명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해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완전히 이루게 될 때,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갈 것 아닙니까? 그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일지 누가 압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시대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예언의 성취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속하게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께서 작은 씨를 만드시고 그 씨에 생명소를 넣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 씨의 성장을 주관하는 법칙을 제정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가르치는 진리가 그분 자신의 생애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육체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막론하고 그가 모든 청년들이 하기를 바라시는 그대로 식물에 의하여 실증된 거룩한 성장의 법칙을 따라 행하셨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씨앗 속에는 그 씨앗 속에 성장하는 법칙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 아버지의 정자 씨가 엄마의 난자 밭이라고 하는 곳에 떨어질 때 그 씨앗 속에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 법칙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세포로 만들어질 때 그 세포는 끊임없이 증식하고 분열해서 우리의 눈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가락, 손톱, 발톱,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서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되면 출생하지 않습니까? 아빠를 통해서 그 씨 하나가 엄마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자라고 분열하고 성장해서 사람의 형태를 완벽하게 갖추고 나오는 이것은 아빠를 통해서 넣어주신 그 씨가 엄마하고 만나서 그 씨앗 속에 넣어두신 성장의 법칙에 따라 분열의 법칙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면, 이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이거는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나라는 존재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씨앗이 땅 속에 흙 속에 들어가면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 법칙은 불변하는 법칙이라. 모든 식물계나 동물계나 인간계나 어느 분야에든지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은 이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일하시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예수님도 예수님이 세우신 이 법칙에 따라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법칙을 따라서 사셨다. 어린 아이로부터 엄마 코대기에 쌓여서 마리아의 품에서 젖을 먹고 자라는 이 아이가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는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자라나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창조하신 만물이 살아가는 법칙을 그 씨앗 속에 넣어주셔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자신이 세우신 법칙대로 그분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신의 성장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그 모든 법칙을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이 법칙을 우리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부모와 교사는 이걸 가르쳐야 된다. 어떻게 씨가 땅에 들어가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른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영생을 얻게 되는지, 이 구원의 도를 실물을 통해서, 이런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교육시켜야 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요지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법칙을 따라서 성장하고 자라나시고 사실 때에 그분은 완벽한,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사셨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읽으실 때에 조금 부담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자라나시는 각 단계에 있어서 그는 죄 없는 생애를 사셨고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미덕을 갖추셨으며 완전 무결하셨다. 성경은 그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고 하였고 그의 청소년 시절에 대하여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다. 여러분, 지금 읽은 이 말씀 주로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배운 것, 지금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릴 때에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많이 배웠지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돕고 착하고 정말 그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우리도 어려서부터 예수님처럼 이렇게 착해야 되고 부모를 잘 도와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참 많이 배웠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까지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는 생애를 사시고 죄에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 없이 죄에 승리하고 살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을 완전주의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상당히 부담스럽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지금 읽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식물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법칙에 따라서 사셨는데 그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고 완전 무결한 생애를 사셨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담의 후손으로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난 우리의 육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듭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한 의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안 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우리의 출생의 다른 점을 알게 되지요. 이 부분은 지금도 신학적 논쟁이 정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주제예요.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의 인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많은 논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총회 회보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셨지 죄 있는 마음의 모양이 되신 것은 아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끌어들이지 말라. 그분의 육신은 우리의 육신이지만 그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자신의 마음이시다. 그 이상 나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대총해서 했을까요?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과 같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신인성 문제, 성육신 문제를 가지고 신학적 논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대총회 해보에 이 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니다. 그분은 예수님, 그분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신 그 마음을, 그 품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은 그 예수님의 마음의 지배에 반역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이 그분이 세운 법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그 마음의 지배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과 삶과 행동이 모든 것이 말씀과 일치해서 말씀이 육신으로 사신 분입니다. 우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느냐면 보세요. 우리의 몸은 마음의 종입니다.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의 활동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마음의 신호를 받고 있고 마음이 주인이고 인체의 모든 기관은 종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인체의 모든 활동은 마음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가 한 점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다고 그랬지 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그분이 입으셨는데 그분의 마음은 죄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 때 그 마음은 혼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 품성, 그 마음,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신성의 품성이고 그분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의 종이라고 했을 때 모든 죄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결정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죄가 한 점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예수님의 육신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 있는 육신이라 할지라도 이 육신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죄 없는 마음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고 할 때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하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포기하신 그 믿음의 모본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의 모본이 아니고 믿음의 모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그 말씀과 일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에 죄 있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있는 마음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고 육신의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이 몸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도 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밭을 다 갈아 뒤집고 그 농부가 거기다 씨를 넣었지만 씨가 식물이 되어 올라올 때는 함께 잡초도 올라오더라. 누가 뿌리지 않았는데 땅에는 잡초가 있어. 어떤 농부가 80된 할아버지가 하도 풀을 뽑아도 뽑아도 떠나고 떠나고 장마가 지나고 나니까 풀이 또 밭에 탁 절여서 곡식이 누렇게 죽어가고 있고 아무리 뽑아도 힘이 들고 또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그러니까 이 농부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흙이 다 풀이다 그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참 그 농부는 실물 교훈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이게 흙이 다 풀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은 다 풀이 나는 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풀이 나는 밭을 다 뒤집어서 갈아서 다 가시던 붉은 건기를 뽑아내고 보슬보슬하게 씨를 갖다 심어놨는데 또 이 곡식이 올라올 때 풀이 또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흙이 다 풀인 것이 맞아요. 농부가 땅에 씨를 심었을 때 또 풀이 여전히 다 뽑아낸 밭에 또 풀이 올라오는 거. 뽑아내도 뽑아내도 어떻게 풀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들어와서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 열심히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을 맺어 나갈 때 영적인 새 사람이 속 사람이 자라나갈 때 그 씨가 떨어진 이 겉사람 육의 사람 마음밭에서도 끊임없이 죄가 도단하고 죄가 도단하고 죄가 도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것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른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마음에서 죄가 도단하지 않았어요.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계속 말씀으로 이겨나가셨지 속에서부터 죄가 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속에서 죄가 도단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해도 속에는 썩어서 회칠한 무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속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더러운 것이 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와 예수님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회개할 수 있는 중보자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를 심으시고 우리를 키우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잡초도 그분이 끊임없이 뽑아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사역도 곡식을 키우시는 그분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은 회개할 죄는 없었어요. 회개해도 그 죄를 받아줄 중보자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죄를 짓고 한번 넘어졌다면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패배당했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사단의 속박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유혹과 시험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이겼다 할지라도 또 내 속에서는 또 죄가 나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믿음으로 예수님 붙잡고 그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걸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서 또 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요, 한동안 성령의 열매를 나는 하게도 못 맺었구나. 보니까 내 안에 여전히 죗된 생각들, 죗된 어떤 그런 감정들, 툭툭 나가서 실수하는 이런 말들, 사랑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한테는 맺히지 않고 있나?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 하나 일어나서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또 내 안에서 이렇게 뭐가 자꾸 불뚝불뚝 나오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고 성화에 대해서 내 품성의 형성에 있어서 내가 과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없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좌절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이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기 이전에 저는 내 자신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고 좌절하고 포기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나하고 다른 점, 이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죄가 언제까지 있을 것인가? 추수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예, 곡식 추수할 때까지 땅에서는 여전히 풀 납니다. 그런데 그 풀이 힘을 못 쓰지요. 시들시들 힘 못 씁니다. 곡식이 심어지지 않은 땅에서는 풀이 아주 왕성하게 뿌리를 뻗고 자라고 막 나중에는 막 풀이 나무가 되는 이런 밭이 있지만 땅에 씨를 심어서 이 곡식을 농부가 잘 기르면서 또 뽑아내고 거름주고 곡식을 잘 키워서 곡식의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어서 곡식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곡식 밑에서 올라오는 풀은 힘을 못 쓰는 거 아시죠? 그때에는 곡식 밑에 풀을 손가락으로 쏙쏙쏙 뽑아도 다 뽑혀 나올 만큼 잡초가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 곡식이 크는 동안에 풀도 같이 커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그 힘 없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잘 자라서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그 사랑으로 생명으로 덮어가면 끝까지 속에서 죄가 나오고 있지만 이 죄가 열매를 거둘 만큼 성공을 가지고 오지 못해요. 왜? 죄가 속에서 벌써 올라오는 생각이 들어올 때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 바로바로 뽑아버리니까.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마음은 우리가 죽을 때 힘 못 쓰는 것이고 이제 부활 때 일어날 때는 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신령한 씨에 알맞는 이 품성에 알맞는 몸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예정들이 지금 뒤에 많이 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씨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